안녕하십니까. 강영찬입니다.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의 어떤 뉴스입니다. 몰타라는 지역에서 두 사람이 다이빙하고 그중에 한 분이 사망을 했는데, 버디가 어떤 2년이라고 하는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다이빙을 하면서 버디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건 이야기 좀 드리고요. 재판과 그 결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빙에서의 과연 버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 같은 걸 한번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사건은 좀 전체를 이야기 드리기에는 좀 복잡한데요. 이건 몰타이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이 지역입니다. 이름도 희한하네요. 머카르 익스미니, 시니인 고조라고 하는 지역인가 보고. 어쨌든 이 크리스틴 가우치 35세 된 여자가, 이 사람은 사실은 영국군 현역 군인으로 다이빙 강사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를 했던 적이 있는, 이 사람이 제호흡기로 다이빙을 했고요. 드라이 수트, 인플레이터가 문제가 생기고, 부력이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급상승을 하고 수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 버디의 성함이 아드 카스틸로고 60세고요. 이분은 일반 장비로 다이빙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다이빙을 시작할 때이 여성이, 자기가 어제 24시간 근무하고 나왔지만 또 필요하지만 나는 다이빙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거고요. 비록 이분은 경험이 있는 테크니컬 다이버였으나 이 지역의 특성상 드라이 수트에는 경험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하강 중에 그 부력 조절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번 정도를 버디가 사용하는 그 부력 조절을 위해서 공기를 배출시켜 주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게 또그 16m, 18m 정도에서 한번, 그리고 28m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부력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는 조금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테크니컬 다이빙에서의 부력 문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 감압을 해야 되는데, 부력 문제 때문에 정지를 할수 없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급상승한다면, 이거는 뭐, 감압병하고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그 바닥에서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저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동굴 안에 어떤, 어부가 버린 어망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번 걸렸습니다. 그때 버디가 또 그걸 잘라줘서 어떤 다이빙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 가우치에게는 잘 맞지 않는 다이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웨이트가 부족하니까요.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수면 상승 시작하는데 한 15m 수심에서부터 이 부력 조절이 잘안 돼가지고 그 짝이 이 카스틸로 씨가 본인의 웨이트 2kg를 빼서 그 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마 본인이 그또 바위를, 돌덩어리를 하나 더 차고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하니까 뭐또 계속 다이빙 하겠다는 의사를 거기서도 한번 밝혔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그 재판장에서 다루어진 이슈였어요. 전체적인 공기가 또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이 첫 20분 동안 수심 10m까지 하강하고 다이빙하면서 공기를 70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용했던 프라이머리 실린더, 이 제호흡기였으니까요. 실린더로 따지면 수면 공기 소모율이 42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특히 여성분이 굉장히 과호흡을 많이 해서 공기를 많이 썼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이미 그 프라이머리 탱크 안에는
공기가 고갈되어 있었지만, 뭐, 감압도 실린더 안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로 인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면 공기 소모율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한번 다뤄볼 계획입니다만, 이거 매번 다이빙 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할 수 없습니다. 매번 다이빙 할 때마다 달라지고, 마치 우리가 로그 기록을 하듯이 언제 어디서 이런 다이빙을 할 때 내가 공기 소모율이 얼마였다는 것을 로그북에 기록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특히 테크니컬 다이브를 하면 그렇습니다. 다이빙을 하면서 다이빙 계획과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에서 계획이 좀 확실치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법정에서 큰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강할 때 전혀 짝의 잔압을 확인을 하지 않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그 다이빙의 마지막 후반부 25분 동안 잔압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110바로 수신호를 받았습니다. 공기가 고갈되니까 이 사람이 상승하면서 50% 나이트록스, 즉 감압 실린더로 바꿔 물고 상승을 하는데 버디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법정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과연 저희들 다이빙 할 때는 어떨까요? 과연 저희들이 수중에서 서로의 잔압을 확인하는, 서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의사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사망한 다이버도 사실 뭐 물속에서 적어도 이루어졌던 의사소통에서는 매번 OK로 응답하고 계속 다이빙을 했지만,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 다이버나 안 한 다이버나 버디가 OK라고 수신호를 했을 때 노 OK라고 대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쪽팔리기 때문에요. 뭐 멀쩡한 다이빙을 하면서 쟤는 왜 저래? 이런 그 어떤 시선 압력 같은 게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급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것도 짝이 못 봅니다. 근데 짝은 옆으로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자기 앞으로 그 급상승하는 다이버가 버린 혹은 떨어뜨린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뭐지 하고 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과연 그 이 다이버는 왜 이렇게 분명히 나이트록스 50% 감압 실린더에는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급상승을 시작했을까? 부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망은 왜 했을까? 왜 이 사람이 급상승을 시작했을까? 공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웨이트 때문에 아니라면 이 다이버의 몸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다이버의 어떤 옛 병력이나 이런 걸 다 조사해 본 변호사가 이 사람이 부정맥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어쩌면 이 사람이 어떤 그 급상승을 시작했던 15m 정도에서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왜? 그동안에 막 공기를 너무 많이 마시고 부력 조절 때문에 너무 용을 쓰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정맥이 오면서 공기 고갈 느낌을 받으면서 급상승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이야기를 너무 길게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약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요. 드라이 수트를 입었는데 드라이 수트의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조사해 본 결과 드라이 수트의 인플레이터 뭉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그 다이빙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공기를 넣었다 뺐다 다 해보죠.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버디가 수면에 올라갔더니
자기가 먼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안 보였으니까요. 미리 올라가 버린 버디가 안 보이니까. 그 옆에 웬 다이버가 하나 올라오길래 보니까 그 자기 버디와 비슷한 드라이를 입었더랍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 버디는 아니었고요. 조금 찾다가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영을 해서. 즉, 수면에서 곤궁에 빠진 다이버를 도와주는 어떤 레스큐 스킬을 할 수가 없었죠. 해변에서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신고하고 수색을 시작했는데, 이 다이버는 수면에 이미 피 맺힌 가래를 입에 머금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사망한 다이버의 가족이 버디를 고소를 했습니다. 버디가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않았다. 근데 이제 다이빙 내용, 이 재판에서 밝혀졌던 다이빙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빙하는 행위에서 이것이 이 법원에 과연 갈 문제인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고 났을 때 버디에게 책임을 물은 적은 한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뭐 강사분들이 책임을 물리켰죠. 어쨌든 이분은 2년 동안 지속된 재판에, 이 사고가 난 건 2020년이었는데요. 올 1월에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집행유예까지 받았습니다. 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involuntary homicide. 우리는 제가 이 임영철 전직 판사, 현직 변호사분에게 물어보니까 과실치사, 치상이 아니고 과실치사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까지도 이 재판 결과 때문에 몰타라고 하는 곳의 다이빙계가 사실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누가 잘 모르는 다이버하고 아니면 생 초보 다이버에게 버디를 해줄 것인가? 그 사람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내가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이런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2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같이 다이빙하는 버디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버디는 다이빙 계획도 같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입수 순서대로 하든지 동시에 하든지 같이 합니다. 하강 같이 합니다. 다이빙할 때 서로가 두세 킥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는 거리, 학생대 강사라면 팔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디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옆에 이 그림은 저하고 최효숙 트레이너가 아마 오키나와에서 다이빙하는 거를 그 플레어 다이브에서 찍어준 사진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 둘이는 별로 안 이렇습니다. 시야 좋은데 가면 나는 내 팀, 지는 지 팀 따로 놀고 있습니다. 다이빙 같이 해야 되고요. 상성도 같이 합니다. 아마 이 사진은 저희들이 그 상성하면서 안전정지하는 게 때 찍은 사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출수도 같이 해야 되고요. 같이 로그 기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디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고가 났다면 이거 인간적인 책임이 따라서 주변에서 그 시선 압력이 아마 대단할 겁니다. 자, 우리가 간혹 혼자 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다이빙 샵에서 정해주는 버디, 혹은 아무도 없다면 다이빙 샵에서 그 주인이나 그 소속 다이브 마스터급 이 버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버디를 지정해 주는데, 저희들도 간혹 그 다이빙 가보면 누구를 하고 같이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샵에서. 뭐 저는 뭐 기꺼이 뭐 같이 합니다. 그분이 경험이 많건 초보고
왜냐? 저도 한때 아주 오랫동안 상당히 초보였습니다. 이 다이버들은 사실 서로 다이빙을 하건 안 하건 다이빙 사이트에서 만나면 서로가 동료이고 다이버란 점을 공유를 합니다. 서로가 최대한의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단 버디가 되면 어떤 자신의 버디에게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어떤 인간적인 도리와 결국은 법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좀 잘 돌봐주면서 안전하게 다이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